92쪽이죠? 92쪽 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93쪽 11번 예? 10번 안 했어요? 표준세율 하자고요. 자, 전세권 설정 왜 하는 거다?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금액의 1000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에게 보존등기는 원시지 28에서 1을 빼니까 8 맞잖아요.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구하는 땅 요역지 임차권 나왔죠? 임차 보증금 틀렸네. 월 임대차 금액. 그럼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저당권은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자, 그 다음 11번. 이거 별 하나 딱 붙여. 세율. 자, 저당권 설정과 이전은 동일하죠?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저당권이니까 똑같아요. 설정 이전은 1000분의 2. 자, 그 다음 상속과 증여는 다르다. 상속은 8, 증여는 15. 달라요? 그럼 답은 2번이네. 매매, 유상이죠? 교환도 유상. 몇 프로 둘 다? 2%. 똑같죠? 자, 설정등기와 설정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죠? 똑같이 0.2%. 둘 다 똑같잖아요. 동일하잖아요, 다. 그럼 11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2번이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돌아간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몇 개 안 되죠? 5개밖에 안 돼요. 자, 요약집으로 갑니다. 요약집을 한번 확인하자고요. 등록면허세, 비과세. 몇 쪽이에요? 등록면허세 빨리 세요.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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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자, 국가 등은 모든 법의 기본이죠.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비과세.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과세권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포인트가 뭐다? 법원의 촉탁 등기는 원래 과세해요. 명의자에게 가압류하기 위한 촉탁 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는데 앞에 뭐가 붙었을 때 회사 정리 또는 특별 청산. 회사 망했잖아. 회사 명의로 촉탁 등기할 때는 비과세해줘요. 망했으니까. 그 다음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지적소관청 변경, 담당 공무원 자기들이 하는 거지?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비과세. 자, 무덤은 꼭 알아야 돼요. 취득세는 2% 과세해요.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무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구분하자. 그 다음 면허는 출처 제외. 자, 그 다음 기본 통칙 1번만 알면 돼요.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지방세가 체납됐잖아.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압류가 들어가야지? 압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자기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것이다. 비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몇 개 안 되네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93쪽 12번. 자, 12번만 별 하나 딱 붙여요.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 1번 지방세 체납 압류. 그럼 마지막 줄은 뭐다? 비과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비과세예요. 그 다음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결국 자기들이 하는 거지? 자기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그 다음 3번 행정구역 변경 지관청 소관청 변경도 비과세죠? 자, 무덤도 비과세죠? 근데 5번은 뭐다? 부과한다 틀렸죠?
부과되지 아니한다. 비과세라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밖에 없잖아. 특히 무덤 이번에 조심해요. 조심만 하면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슈. 살다 보면은 무덤 속에 들어, 자, 공부합시다. 13번. 자, 납세지. 납세지를 물어보죠. 1번. 항상 원칙은 뭐다? 소재지. 소재지. 그러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뭐 영업소 소재 등등등이 있다 이거지. 원칙은 소재지예요. 그러나 특허권 이런 거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주소지로도 갈 수 있고 전체 맞고. 자, 그다음 2번. 자, 등록면허세 부동산을 물어보잖아. 2번만 알면 돼. 어디에다? 소재지. 자, 그다음 3번은 같은 채권의 담보야. 저당권. 예를 들어서 담보 같은 두 개 이상 지자 등록할 때 있어. 이거를 몇 개로 봐? 하나. 하나로 봐서 처음 등록하는 곳이 납세지다 그 얘기예요. 같은 채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데 담보물이 담보가 몇 개 이상이라 그래서 두 개 이상. 그럼 담보물이 세종도 세종은 토지가 담보물이고 인천은 건물이 담보물이다. 두 개 이상이죠? 그래서 세종 거부터 처음으로 등기가 들어간다. 그럼 납세지는 세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관할 등기소 소재지 도구에서 걷어가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일 때는 이거를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봐서 처음 등기하는 곳 소재지 관할 도구가 걷어간다. 그래서 두 개를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리고 처음, 나중 하면 안 돼요. 처음 등록하는 소재지도에서 부과한다. 그럼 이럴 때는 세종이 납세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개를 몇 개로 봐? 하나. 같은 채권이니까. 그 얘기예요. 두 개를 하나로 본다. 나중이 아니라 처음. 각각 가지 말라 이거지. 자, 그 다음 4번. 자, 이것도 뭐자? 두 개 이상인데 포인트가 뭐다? 지자체에 걸쳐 있어? 걸쳐 있다고요? 걸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뭐야? 예를 들어서 대전에도 걸쳐 있고 경기도에도 걸쳐 있어.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데 그럼 대전도 뭐가 있어? 등기소가 있고 경기도도 등기소가 있죠? 이럴 때는 뭐다? 한 곳으로 가라. 상급관청이 지정해줘. 대전으로 가라. 그럼 경기도는 납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급관청이 지정한 곳을 뭐라 그러나?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절대로 4번 지문은 부동산 소재지 하면 안 돼요. 등록 관청 소재지 상급관청이 결정한 등기소로 가라. 그래서 대전 관할 등기소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도세니까. 자, 4번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역시 뭐다? 상급관청이 정한 등록관청 소재지가 되고.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으로 간다? 5번. 불분명할 때는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 소재지. 상급관청이 정해줘.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지워야 돼. 불분명할 때는 바로 어떻게 간다? 등록관청 소재지라고요. 자, 그 다음 14번.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이거는 별 하나 딱 붙이세요.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자, 1번 또 나왔다. 같은 등록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그러면 상급관청이 정해주지?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네. 부동산 소재지 하면 안 돼요. 등록관청 소재지. 자, 그 다음 2번.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표준세율 배웠죠? 등록면허세도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은 어떨 때 쓴다? 대도시 등기사항이니까. 대도시 내에서 법인 등기할 때, 법인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표준 세율의 몇 배로 중과한다? 3배. 게다가 대도시가 등장하면 무조건 원칙이 3배다. 단 무슨 업종? 도시형 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 중과 제외 업종. 그래서 대도시는 무조건 3배야 원칙이. 그러나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2번이 뭐다? 금융업. 이게 도시형 업종이야. 그럼 중과 안 한다. 그럼 중과, 그 대도시가 나왔네. 두 번째 줄. 중과 안 한다. 그럼 중과 안 하면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 세율. 중과 세율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이나 업종 추가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러면 중과세로 바뀌어요. 그대로 사용하라 이거지. 2년까지는. 포인트가 뭐다? 대도시. 금융업은 도시형 업종이에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 세율로. 자, 무덤. 자, 무덤 나왔네. 무덤은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않죠? 비과세. 자, 그 다음 4번은 등록면허세 용어. 설정, 변경, 소멸, 엔드 뭐가 나와야 돼? 공부. 누구 보고 과세한다? 명의자. 공부의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의 명의자.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다? 형식상 권리자다? 형식상 권리자야.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항상 100분의 50 탄력세율이죠?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 부동산 등기는 탄력세율이에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 50% 가감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만. 선박 등기하면 안 돼요. 부동산만. 그 다음 14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15번 가볼까요? 자, 15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죠? 옳은 것. 1번.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간은 30일. 6. 숫자가 없어. 원칙은 뭐다? 등기 등록 전까지이다. 신고 납부 기간은 30일, 60일 안 써요. 등기 등록 전까지이다. 그 다음 2번도 똑같잖아. 일반적인 거. 신고 납부 기간은 등기 등록 전까지이다. 60일은 2번은 취득세 지문이라고요. 1번, 2번은 등기 등록 전까지예요. 그러나 3번은 뭐다? 취득세와 동일. 아, 3번이 아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3번이에요. 신고 안 했잖아. 신고 안 했죠? 그러나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줘.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3번이에요. 불이익이 없다. 전까지 납부하면. 한 장짜리로 아까 비교했어요. 그 다음 4번은 뭐다? 이거는 비과세 받은 후 추징 대상이 됐잖아. 또는 중과 물거리 되면 이에는 추징해야 돼. 취득세와 동일. 둘 다 6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 등록면허세를 전까지 틀려요. 이럴 때는 날짜를 박아줘야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요. 4번 추징 대상. 아, 비과세 받은 게 과세 대상이 됐잖아. 추징해야죠. 며칠이 들어가야 돼? 60일. 그래서 4번 지문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이 쓰는 거예요. 그 4번이 아닌 거는 전까지 납부하는 거고. 그 다음 5번.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디에 신고 납부해야 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거죠. 등기소는 등기 접수하는 곳이에요.
잘 나가다가 3000% 빠졌어요. 등기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3번이에요. 전까지 납부하라.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1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96번. 부가징수. 옳은 것. 1.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전후 틀렸네 벌써.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전후 틀렸다. 전까지. 그 다음 2번. 등록면허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죠?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 규정과 동일하죠? 무신고는 몇 프로야? 20. 과소는 몇 프로야? 10.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율은 동일해요.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별 하나 딱 붙여. 취득세랑 같이 써요. 중과세 대상이 됐다. 추징해야지. 며칠이 들어가? 60일. and 신고 납부. 과로 조심해야 돼요. 가산세 제외. 포함 틀렸네. 왜 가산세 제외야? 많이 걷어야 되니까. 추징사유잖아 이거. 그러나 기한 후 신고할 때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추징사유잖아. 많이 거들려니까 이미 납부한 거 안 빼준다고요. 제외 60일. 자, 4번 또 나왔다. 별 딱 붙이고 가장 신고 안 했잖아. 전까지 납부했지? 불이익을 안 준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틀렸네요. 자, 5번. 납세의무자 나와 있죠? 자, 부가세를 물어보잖아. 납세의무자 납부해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 등록면허세 세액이 납부세액의 20%가 붙지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특세도 20% 붙는다. 납부할 세액의 등록면허세 세액은 납부할 세액의 납부세액. 근데 틀렸잖아. 농어촌특별세 20%는 감면세액의 20%가 붙는 거예요. 둘 다 납부세액에 붙지 않는다고요. 아, 등록면허세는 감면세액의 농특세가 붙어요. 5번 틀렸네. 둘 다 납부세액 틀렸네. 그래서 16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자, 17번 결론. 자, 별 딱 붙이고 결론. 결론이잖아. 자, 지상권 설정 등기다.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이지? 벌써 1000분의 3 틀렸네. 그 지상권자 맞고 권자. 그 다음 지역권은 요구하는 땅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납세의무자는 뭐다? 설정 등기니까 권자. 그럼 17번의 답은 몇 번이야? 2번. 그 다음 4번은 말소 등기지? 건수. 건당 6천원. 근데 납세의무자가 틀렸잖아. 저당권자가 아니라 설정자지. 말소 등기니까 저당권 설정자. 권자 틀렸네. 그 다음 임차권 말소 등기지? 그럼 임차 보증금 벌써 틀렸네. 월 임대차 금액. 그 다음 임차권자 틀렸지? 임차권 설정자지. 설정, 아, 임차권자 맞네. 말소 등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자 맞아요. 설정 등기니까.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18번. 딱 별 붙여요. 이것도. 취등록면허세 비교 문제야. 한번 풀어봐요. 시간 드릴게. 한번 풀어보라고요. 천천히.
자, 1번 신고하지 않았다. 매각 80% 보통 징수죠? 네 글자로 뭐라고요? 중과산세. 모두 틀렸죠? 취득세만 쓰는 용어예요. 왜 등록면허세는 안 써? 등기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모두 60일 틀렸죠? 그건 취득세 지문이야. 등록면허세는 전까지예요. 자, 3번은 이거는 똑같이 쓰잖아. 모두. 답이 3번. 추징 대상은 같이 써요. 그 다음 4번은 취득세는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또는 최저세액제. 취득세 지문이죠? 모두 틀렸다. 자, 지목 변경. 취득세는 증가한가요? 모두 증가한가요? 틀렸죠? 등록면허세는 매일 건당, 줄여서 건수. 답이 몇 번? 3번밖에 없네요. 자, 넘어가죠. 자, 19번도 똑같아요. 자, 19번 비교. 자,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확정은 둘 다 신고하는 거지? 신고 납부 방식이고, 둘 다. 그 다음 분류는 종가세, 등록면허세는 건수도 쓰지, 종량세도 같이 쓰고. 자, 부가세는 이름은 똑같아요. 지방소득세는 안 붙어요. 지방교육세라고 해야지. 또는 농특세.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붙는 거야?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소득세에 붙는 거예요. 면세점 있다. 등록면허세는 없다. 몇 번이다 답이? 4번. 자, 20번. 자, 계산을 통해서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재산세로 넘어가자고요. 한번 계산 통해서 머리 식혀봐요. 머리 식히는 문제다.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임차권 설정 등기. 그럼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 곱하기 세율.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임차권 설정 등기지? 그럼 과세 표준은 뭐다? 월 임대차 금액 얼마예요? 세율은 몇 프로? 0.2%. 1000분의 2. 그럼 얼마 나와 세금이? 얼마? 50만 원에 0.2. 얼마 나오냐고요? 2, 5는 10. 얼마? 1000원. 1000원. 100원이 아닌 게 다행이네. 1000원. 20%면 10만 원. 2%면 만 원, 0.2면 천 원, 천 원? 그 6천 원이 안 됐잖아. 그럼 6천 원이 안 되면 얼마를 걷는다? 6천 원. 그럼 등록면허세는 6천 원이에요. 그럼 납부세액의 20%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그럼 얼마? 1200. 은행에 합쳐서 얼마 내야 돼? 전체 7200을 내야지. 그다 등록면허세를 물어보면 6000원. 지방교육세를 물어보면 1200원. 전체를 물어보면 7200원. 답 찾아보세요. 몇 번의 답이? 4번. 응? 4번이네. 합쳐서 물어보니까 얼마? 7200원. 그 1번도 틀렸잖아. 0.2는 1000분의 2야. 0을 하나 붙였어요. 이건 2%야. 1000분의 2. 0을 하나 지우라고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몇 번이다? 1번과 4번이다. 1000분의 2. 답이 몇 번 몇 번? 1번 4번이야. 됐죠? 저 어제
중개업소 갔다 왔다 그랬잖아. 그게 원래 직원이 3명이야. 근데 한 명밖에 없더라고. 초짜밖에. 어? 사장이 어디 갔어 그러니까 다른 데 갔대. 막 전화 오는 거야 사장이. 다른 데 업무 저 그 다른 부동산 중개하느라고. 어? 남자분이 사장님인데 다른 데. 왜 중개업소 하나 갖고는 힘들잖아. 그 남자는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막 바빠. 여자 한 명이 이제 딱 해서 상담하고 그러더라고요. 어, 바빠요. 엄청 바쁘대. 그러니까 위에 오너는 이제 밑에 사람들이 뭐야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럼 실력이 있어야지, 그지? 어, 실력이 있는 중개업소에 가서 근무를 해야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같이 실력이 없으면 다 같이 망해. 참 좋은 모습을 어제 봤어요. 막 상담하는데 상담이 안 되는 거야. 사장이 계속 전화 오는 거야. 뭐 서류 챙겨라, 뭐 챙겨라, 뭐 몇 시에 갈 테니까 일요일 날 나와라. 거기는 일요일도 나와요. 여자분들이. 교대로. 자, 바쁘게 살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재산세. 재산세로 가자고요. 자, 한 장짜리로 좀 정리하자고요. 한 장짜리 재산세. 재산세. 자, 꼭대기 재산세는 누가 주인이다? 시군구. 항상 납세지는 소재지다. 그리고 재산세 대상은 다섯 개지. 토건조 선항. 따로따로 부과해요. 중요한 것은 뭐다? 주택. 주택은 어떻게 세금을 매긴다? 통합해서 합쳐서. 나머지는 구분 계산해요. 통합 합쳐서. 어. 이거 고지서 날라왔잖아. 고지서 날라왔어요. 주택.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온다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7월 달에 상가를 갖고 있으면 건물분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다 주택은 구분 계산 안 한다. 통합. 그리고 토지는 세법은 어떤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 토지. 그리고 소유자별로 합산해요.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토지는 합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세법에서 재산세에서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개별. 합산하는 것은 토지밖에 없어요. 여러 개.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나머지는 물건별로 세금을 매긴다고요. 제가 집이 두 채야. 동탄에 한 채가 있고 제주도에 한 채가 있으면 재산세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이 멍충이들이 다주택자들을 세금을 좀 거들려면 주택도 합산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다주택자들 지금은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누진세 유림으로 세금이 덜 나와. 합쳐야지. 그런 걸 법을 모르는 거야. 김현미가. 김현미 알아요? 이제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예요. 부동산 때문에. 물론 집회를 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좀 나라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법이 막 바뀌어갖고 지금 난리야. 20대가 있잖아요. 집을 하나 샀어. 20대가 집을 하나 샀다고 미혼인데 집을 하나 샀어. 근데 어머니가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세율이 뭐다? 5억짜리 산 거야. 5억짜리 사면 세대를 분리했잖아. 그럼 미혼이더라도 직장 다니고 1%야. 5억짜리인데 몇 프로 내라는 거야? 국가에서. 8%. 그럼 5억짜리면 1%면 취득세는 100만 원이지. 아, 1000만 원이네. 그럼 8%면 몇 프로로 바뀌는 거야? 5억짜리면 4천만 원으로 바뀌는 거야. 몇천을 어디서 구하냐고. 그 인터넷에서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는 거야.
그럼 막 이렇게 떠들면은 또 유예시켜주고 뭐 정부에서 고려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일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방 규제 대책 발표했다가도 금방 또 발표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규제 대책도 정권 초기에 발표를 했어야 돼. 그럼 조용해져. 정부 믿고 따르잖아. 아, 갑자기 어지러워지네. 갑자기 그냥 늦게 막 중구난방으로 발표하니까 국민들의 일부가 이제는 뭐다? 못 믿겠다. 서울바 그린벨트. 강남은 이제 해제한다 그래 놓고 못하겠다. 그럼 강북은 쓰레기 동네냐? 거기는 이제 또 해제하겠다. 또 그쪽은 그래, 강북은. 그 강북 주민 열받지. 아무래도 그린벨트가 훼손되면은 공기도 질도 져야 되고 삶의 질이 떨어져요. 왜 강북이냐? 강북한다 그래 놓고 또 혼선이 오는 거야. 아, 제가 봐도 웃겨. 이랬다, 저랬다, 또 여론이 하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서 30대 주부는 용감해. 지지율이 30대 여성 지지율이 문정부 지지율이 쭉 떨어졌어. 30대 주부가 이제 용감한 거야.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그 계층이 30대 여성이야. 거기는 50대요? 아, 40대라 그랬지. 거기는 30대? 그러니까 30대 여성이 제일 그 지지율이, 하락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왜? 자기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계속 뭐다?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좀 변할 수도 있고. 근데 이래든 저래든 부동산 정책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좀 혼돈 속에 좀 걷지 말고. 그러니까 중개업자도 지금 이제 이달 말에 법 통과를 앞두고 있죠? 그죠? 그럼 통과될 건지 말 건지 막 여론이 들끓잖아. 그럼 시행령에서 또 보완장치가 들어가지 또? 보완장치를 해줄 건지 말 건지. 중개업자들이 아주 지금 혼돈 속에 걷고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갭 투자하지 말아라. 돈 없는 놈들은 대출 받지 마.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여러 개 사서 계속 부자가 되라. 그 정책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돈 하나 깜짝 안 해요. 계속 지금 금매물 사들이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다 돈이 되잖아. 세금 내겠다 이거지. 1억 내겠다. 1억 내고 5억 벌겠다 이거지. 그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나요? 내가 어제 부동산 물어봐서 다 돈 있는 사람은 금매물 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없는 사람은 내놓고 있어요. 왜? 보유세 무섭고 이제 대출이자 기타 등등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자관 잘 법을 정리해서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재산세 문제 풀 때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합산나는 거는 토지밖에 없어요. 상가를 여러 개다 따로따로. 단주택은 어떻게 한다? 하나도 통합해서 과세한다. 하나도.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은 문제집 봤어요? 자, 1번. 1번은 한번 풀어보자고요. 틀린 거. 1번. 항상 세법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 옳은 지문. 그 다음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제도와 또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 제도도 있어요. 급격히 너무 많이 올리지 말아라. 세부담 상한. 그리고 재산세는 특징이 물납 분납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기초라고요. 그리고 4번은 보유세에서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아니라 뭐다? 보통징수. 그래서 납기 내에 납부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절대 가산세는 안 붙어요. 그래도 고지서 날라왔잖아.
그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고지서 딱 보면은 연체이자 3%, 가상금, 중과상금, 도시지역분 이런 용어가 막 나와. 20만원 넘어갈 때는 2분의 1, 2분의 1. 고지서를 봐야 되는 거야. 고지서에 보면은 재산세가 찍혀 있고 등등등 찍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재산세 고지서를 열심히 봅니다. 그럼 배운 거야 다. 죽어도 안 봐. 아니 그러니까 집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분들은 안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40%는 집이 없어요. 이거 모르지.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은 보는 거야. 상가 있는 거. 죽어도 이 고지서가 날라와도 금액만 봐. 대부분. 자, 02번. 틀린 것. 1번. 자, 재산세는 시군구세. 줄여서 시군세 맞죠? 보통세. 그러나 서울은 어떻게 한다? 구청장과 공동과세예요. 그럼 서울은 특별시세 및 구세. 서울은 공동과세 한다고요. 서울 특별시장 누구예요? 참 슬픈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돼요. 진실은 밝혀야 고유층이 그런 지저분한 행동 안 한다고요. 그냥 묻어버리면 안 좋아요. 제발 좀 지저분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선거할 때도 절대 그런 구설수에 오르거나 그리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여야를 막론하고 찍으면 안 돼. 특히 지저분한 행동한 녀석 여야를 막론하고 찍어주면 안 돼. 또 한다고요. 또 그 짓거리 해요. 저같이 자, 2번. 자, 특정 재산을 보유할 때 성립하죠? 특정 재산이 몇 개야? 5개 열거된 거. 그리고 뭐다? 결정에 따라 확정되죠? 결정할 때 확정되고,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 자, 3번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래? 6글자로 소액 징수 면제.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그럼 2,000원 미만 따질 때는 재산세만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화풀떼기를 제외해서 따진다고요. 재산세만 2,000만원 미만 돼야 돼. 2,000원 미만. 미만. 이거를 소액징수 면제. 그리고 세율 구조는 초과누진세율, 비례세율 맞죠?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뭐를 생각해? 비 오는 날. 취득세, 비과세 생각해야지. 공동주택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이거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뭐를 계산해?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재산세. 또 하나 뭐다?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비누. 아, 집에 가서 비누 볼 때 무슨 세금 기억해야 돼? 재산세, 양도세, 세율구조, 비례세율, 누진세율. 맞잖아요? 이거 생각해야지. 세율 구조. 또 하나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구조. 그 다음, 원칙은 개별개별 과세하는 물세야. 예외적으로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관할 구역 안에는 딱 두 개만 있다 그랬잖아. 무슨 합산? 종합 합산, 별도 합산. 아, 토지는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하는 물세야.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도 있다. 뭐만? 토지만. 관할 구역 아래 있는 토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종합 합산, 별도 합산. 합산하잖아, 땅값을 소유자별로.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몇 번? 틀린 것. 2번이잖아. 납세 의무 성립은 언제 성립해? 보유할 때 틀렸잖아. 성립 시기.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특정 재산을 보유할 때 틀렸네. 맞는 것처럼
처럼 보이지만 틀린다고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엔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성립 확정. 자, 그 다음 공사 한번. 공사 한번 봤어요? 자, 공사 한번. 1번. 토지. 항상 토지는 공간법 토지죠? 그러나 세법은 무슨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등기가 안 되더라도 사실상 공부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등기 안 한 사실상 토장은 과세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재산세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죠? 주택은 통합하니까 해당 부속 토지와 별개로 구분하여. 건축물, 아, 토지 건축물 구분해서 과세하잖아. 뭐 빼고? 주택 제외. 주택은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요. 통합한다고요. 그 다음 3번 별부차 1구. 1구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에요. 그럼 상가주택 점포주택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죠? 몇 프로 이상?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뭘로 본다? 주택.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거는 일동지문이에요. 그래서 한동과 일구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일구는 상가주택.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허가나 같을 때. 밑에 해설이 있어요. 한동은 주상복합아파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로따로 봐야 한동은. 그러나 일구 50% 이상은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일구와 한, 구, 동 반드시 구분해야 돼 이번 시험에. 자, 4번. 4번 나왔잖아. 주택은 포인트가 뭐다?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이죠. 세법은 뭐와 뭘로만 나눈다? 단독 공동. 맞고. 자, 그 다음 5번은 경계가 불명확할 때는 지방세는 무조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5배 하면 안 돼요. 10배. 그리고 주택, 6번 만들어. 주택은 어떻게 한다? 건물가액과 구분 안 해요. 토지가액을 통합하죠?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한다고요.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여러 개 소유했을 때. 여러 개 소유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물세니까 주택별로. 주택별로 계산한다고요. 아, 주택 그 자체는 합산하고 여러 개 소유했을 때는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아, 우리가 주택 하나는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는 합산하고 대전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으면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 대전집 어떻게 계산해? 합산. 서울집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야.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합산해서 계산해요. 따로따로. 서울집 합산해서 계산하고 따로. 대전집 합산해서 계산하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별 가액을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개별 개별 따로따로 과세한다. 자, 넘어가죠. 자, 04번 102쪽. 자, 주택이잖아. 주택, 주택이잖아. 어떻게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나? 맞네. 아, 소유자가 다르든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여러 개가 아니잖아. 그 자체는 항상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한 과표의 세율. 맞죠? 아, 주택이니까 합산. 그 다음 2번. 2개 이상 주택을 갖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틀렸죠?
주택 가액을 각각 과표로 해서, 즉 주택별로. 그래서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계산한다고요. 모두 합한 틀렸지?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 또는 각각 과표로 해서 합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 1번, 2번은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1번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 자체. 2번은 여러 개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다 가고. 아까 배웠잖아. 세법에서.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원룸이 9개면 9개로 봐야지.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항상 무슨 비율이다? 면적 비율.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절대로 시가 표준액 비율 하면 안 돼요. 면적 비율. 자, 한동 나왔다. 이번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지? 따로따로 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한동과 일구를 절대 헷갈리지 말자. 그리고 5번. 과세균일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하죠.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 결국 둘 다 주택이에요. 그럼 밑에 적어. 주택은 세율이 몇 프로야? 주택으로 결정되면 누진세율 우리의 아파트 이렇게 계산하잖아. 몇 단계? 4단계 세율이 낮아. 별장은 몇 프로로 계산해? 4%. 그래서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누진세율로 우리 아파트를 세금 매깁니다. 그래서 별장과 주택은 세율은 다르다. 그러나 납기는 같다.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와요. 세율은 다르다. 그러나 납기는 뭐라고 답해야 돼? 같다. 이거 암기 끝났잖아요. 주택. 이거. 암기 끝났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수강생은 우리의 아파트 집이 있는 분은 세율을 딱 보잖아. 그럼 다 암기 끝났어. 벌써 수십 년부터 이거는 이거 암기 끝났다.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